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청소년 다윗을 차기 왕으로 예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12,000대 1의 제비뽑기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비뽑기가 아닌 긴 시간 세 차례의 예선을 통과한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집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권력의 사유화가 아닌 권력의 공공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처럼 정치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답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94일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렘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어 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지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라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골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까지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소고, 에베스 담밈, 엘라골짜기, 베들레헴, 가이, 사하라임, 가드, 에그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골리앗, 이세의 세 아들, 사울, 아브넬, 요나단, 메랍, 미갈입니다. 오늘은 엘라골짜기와 블레셋 땅 가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은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40일째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라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 해안을 향하는 베들레헴 서남쪽 약 24km 지점의 골짜기로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였기에 전투는 건기인 여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40일 동안이나 아무 대책 없이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에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왕의 상금을 줄 것이며 왕의 사위까지 삼겠다고 내걸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사위 자리는 탐났지만 목숨은 아깝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엘라 골짜기의 두려움은 40일 만에 온 이스라엘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베들레헴 목동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맞섰던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맞선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맞서 싸운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는 포도즙 틀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과 함께 가드는 주요 도시국가이며 가사 동북쪽 약 39km 지점에 있습니다. 가드는 엘리셔 사장 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옮긴 도시 가운데 하나로 독종의 재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으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를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관하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취했고 다윗은 후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하여 돌렸던 물매 솜씨로 그동안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고 이제 나라도 지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엘라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어서 다윗이 무기로 쓴 물매를 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골리앗을 3천년 동안이나 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은 도망하는 블레셋을 추격하며 블레셋의 주요 도시 에그론까지 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누구보다 요나단이 놀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물매 솜씨에도 놀랐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한마디로 다윗과 요나단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의 증표로 준 겉옷과 군복, 칼, 활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과 생명을 위탁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군장 일체를 준 것입니다. 다윗 또한 요나단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 몸이 불편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그를 평생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요나단에 대한 사랑으로 므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진 것입니다. 한편 엘라 골짜기 40일의 두려움이 천천만만 노래로 귀결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천천 다윗 만만 노래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였기에 사울은 다윗을 왕권 경쟁자로 주목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자신의 왕위 폐지 선언을 들었었기에 다윗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가를 이용해 다윗에 대한 차도살이를 계획합니다. 다윗에게 왕의 사유가 되는 조건으로 전쟁 때도 아닌 평상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들어가 적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의 손에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200개나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칩니다. 사울의 차도살인 계획은 결국 수포가 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어 사울의 권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권력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